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알 리가 있냐? 어떻게 아냐 이걸? 자, 아, 거북목 되지 말아야지. 두턱대는 것도 귀엽네 아주. 아, 씨, 웃길 것도 없어 이제. 뭘더 해. It is this. 그건 그겁니다. 그건 이겁니다. 사회학의 기본 개념. 아씨, 알고 싶지 않은데, 그지?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사회적 구조는요, pushes, 밀어댑니다. 사람들을 round, 주변으로 막 밀죠. 그러니까 강제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influences,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직업에. 뭐가요? social structure가요. and even affect.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영향을 미칩니다. How they think.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사회학의 기본적 아이디어래요. 사회학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대서 어떤 직업에 대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우, 좋아. 내려가니까 좋아. 좋은 의자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 뭐,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해야 되잖아. 서로 엄청 경쟁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고. 12월 한 달은 유럽 애들처럼 좀 쉬면 안 돼? 날도 추워 죽겠는데. 7월도 덥잖아. 8월에. 그지? 한달 쉬면 안 돼? 구정은 한 보름 되면 안 될까? 학교도 학원도 폐쇄하면 안 될까? 구정한 보름 동안은 같이 맘 편히서 놀수 있게 데려. 그때 뭐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다 뭐가 결정해? 사회가 결정하는 거지. 되셨어요? 사회학은 그 사회를 보는 거죠. 그 사회적 구조를 보는 거라고요. 그 사회적 구조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뭘 강요하는지. 그래서 그런 강요가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방식까지. 자, MIT 대학 학생들은요, 쉽게 이해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pushed people around. 사람들을 쉽게 밀어제낀다는 걸요. 자, 답 나왔네요. 그럼 얘는 뭔 얘기하겠어요? 얘들 얘기할 건데요. 얘네는 뭐 했어요? 이해한 애들이죠. 그죠? 얘네 이해했죠. 뭘요? 사회적 구조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push around 한다고요. 여기저기로 막 밀어댄다고요. 사회적 구조가 강요한다고요. 강압한다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죠. 얘네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얘네 뭐 했어요? 이 사회적 구조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첫 문장에서 감잡기. 갑자기 생뚱맞게 얘네가 나왔어요. 그럼 얘네 얘기예요. 근데 얘네가 뭘 해서 이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사회적 구조가 push people around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해서 이게 답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주 과감하게 첫 번째 패를 까는 거예요. 초장에 알려주는 거죠. 글잘 쓰는 거죠. 대범하게 내가 말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학생이죠. 대학생이 이걸 어떻게 벌써 이해했어? 여기에 호기심을 돌리는 거죠.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가볼까요? Not one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 중에 not one. 어떤 한 사람도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no school in the deep south in their parents' generation 그 부모 세대의 deep south라는 지역에서 어떤 학교도 taught architecture 그 건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and admitted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frican American 흑인 사람들을요 그러면 이 T 대학 학생들은 누구겠어요? 에프리칸 아메리칸이겠죠. 맞죠? 흑인 사람들이 흑인이겠죠. 우린 이렇게 할게요. 아, 이거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니길 바래요. 나의 무식함에. 네. My T 학생들은요, knew 알았습니다. 알았대죠. 이해했다죠. 똑같은 말이네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구조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두 번째 이것까지 알았죠. 돼요? 두 번째 것까지 알아요, 지금. 첫 번째 거 이미 경험했고요. 부모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two neighbors of their 또한 그들의 이웃들
White children, 백인도 이웃이었나봐요. Had been their friend, 친구였습니다. 무할 때까지 그들이 넷에서 다섯 살 때까지요. 하지만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they were 14 and 15. 14살에서 15살 정도가 됐을 때쯤 a barrier had gone up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 barrier가 had gone up, 위로 쳐졌습니다. 가는데 위로 갔죠. 그러니까 장벽이 쳐졌죠. 짠! 선생님, 쳐요! 미안해요. 장벽이 위로 쳐졌죠. 장벽이 위로 쳐졌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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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y black undergraduate could see. 그러니까 그 졸업하기 전이니까 내 흑인 재학생들은요. could see,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종적 편견은요. was hardly innate. 그냥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알았죠. 다소 it showed. 야, 슬프다. 이 인종적 편견이 보여줬죠. 사회적 구조가 affect how people think, 생각하는 걸 보여준다고. 이걸 알았죠. 자, 다시 올라가 봅니다. How they think, 세 번째죠. 자, push people around,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influence their career, 2번. 자, 3번. How they think, 내려가. 쭉 어디까지 가야 되니? How they think. 야, 대충 구하는데 맞았어. 대박 씨. 별거 아닌 이런 거로 인간은 좋아해요. 참 단순해요. 그 다시 돌아가서 재학생들은요 보가 알게 됐죠. 그 인종적 편견이 뭘 보여준다고요? 사회 구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되셨어요? 이미 애들은 이 세계를 다 대학교 때, 대학교라고 보자 20살이야, 20에서 23살이야, 2살. 되게 어린 나이란 말이야. 대학 가면 다큰거 같지? 술 먹으면 다 되는 거 같니? 다 어른 같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봐. 자, 스물에 아니 많이 먹는 게 끝은 아니세요. 참, 내가 웃자고 얘기한 건데 참 녹음되니 많이 먹는 게 끝은 아니시고요. 먹으면서 삶도 배워보고 느껴보고 어린 척도 해보고 그러다 책임감의 무게도 맞닥뜨려 보고 도망도 쳐보고. 그러면서 또 겸손도 배우고 나아가야 될 길도 보게 되고 그게 성장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얘는 이 세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걔들은 뭘 알게 됐어요? 사회 구조를 알게 됐죠.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마스터했죠. 사회 구조가 세 개를 얘기했는데 이 하나, 둘, 셋다 알았잖아요. 그럼 사회 구조의 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달인. 자, they were open. 그들은 열려 있었죠. 사회적 관점이에요.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지예요. 되셨어요? 이 위에 거세 가지에서 아래 거세 가지가 매칭되는 걸 찾지 못하시면요. 갑자기 그 불평등의 문제로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가장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불평등에 관한 지문이 그 흑인 나오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네. 뭐 그렇게 쉽게 빠질 만한 글은 아닌데요. 뭐 빠지는 거야. 위에 거 보다가 가끔 그 말도 안 되게 블랙 피플, 아프리칸 아메리칸 딱 보자마자 오! 흑백 갈등! 오! 흑인에 대한 차별!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유의하시면 돼요. 네. 뭐가 아프다. 안녕. 그래도 계속 갑니다.